몰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 씨가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. 고장났다면서 검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텼었죠. 검찰은 이 폰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정은혜 기자입니다.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달여 전 경찰 수사에선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검찰 요청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겁니다. 검찰은 정 씨의 휴대폰은 현재 고장난 상태지만 하드웨어를 복원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정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인지하에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기자회견 다음 날 해당 여성도 자신의 SNS를 통해 2초짜리 영상이 있었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아니라며 정준영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. 고소가 장난이냐, 동영상 촬영 자체가 비정상이다, 자진 하차해야 한다 등 향후 방송 활동에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사생활 문제다, 비난은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